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 관광객 등 35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 1명이 숨지고 운전자와 탑승객 등 3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좌측으로 쓰러져 있고 주변에 소방대원과 외국인이 몰려 있습니다. 구급차 앞에는 부상당한 관광객을 이송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어제 저녁 6시 5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호텔 입구 오르막길에서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 33명을 태운 버스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앞유리가 통째로 분리돼 깨져 있고 각종 생활품들이 널브러져 있어 사고 당시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관광객 1명이 숨지고 관광객 32명과 버스 운전기사, 가이드 등 3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입국해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한 뒤 오는 17일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주와 부산, 경북 경주를 거쳐 충주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강원도 속초로 이동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가 가파른 경사로를 오를 때 기어를 바꾸던 중 차량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탑승객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진술로는 기어 변속을 하고 있는데 변속을 하다 보니까 차가 뒤로 후진을 했다. 역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추정하기로 현장을 보니까 여기 지금 나무가 부러져 있어요. 나무가 부러져 있고 연석도 깨져 있고 거기 부딪히면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지 않았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직후 충주시청을 찾아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의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수안부에서 일어났지만 충북 전역으로 이렇게 이송되고 응급진료가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우리한테 소홀한 부분이 없는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좀 점검하는 계기가. 충주시는 러시아어 통역자들을 급히 찾아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에 배치했고 이스라엘 대사관과 협의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오늘 현장 검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식을 맡길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와 소방천 인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비리에 가담한 전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와 대학 교수, 건축사 대표, 브로커 등 1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검찰은 지난 2020년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을 밀어주는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소방청 기획조정관과 소방정책국장이던 A전 소방청장과 B전 차장은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에게 내부 문건을 유출했습니다. 또 컨소시엄과 유착된 소방위 CC를 소방청 TF팀에 파견했고 CC는 입찰 공고문 초안을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업체 측에 포섭된 대학 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고득점을 주는 등 낙찰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비전 차장과 시 소방위는 컨소시엄 브로커의 정치적 인맥으로 승진을 약속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정보를 부당 입수해 낙찰받은 컨소시엄에겐 40억 원가량의 계약금이 전달됐고 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찰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비전 차장의 승진을 둘러싼 인사 비리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 D전 소방청장은 B전 차장에게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5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D전 청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 씨에게 B전 차장의 인사검증 문제 해결을 청탁했고 2020년 학위 문제로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B전 차장은 다음 해 승진했습니다. 디전 청장은 또 퇴임 후 지인이 연루된 화재 조사 내용을 유출하는 대가로 1,600만 원 상당의 렌트 차량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전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입찰 비리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전 또 다른 소방청장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까지 포착하여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의 수사 끝에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전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와 전 청와대 행정관, 대학 교수, 브로커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각종 인사 청탁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요. 최고위직 소방 공무원들의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승진 등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도구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제천 산불 중 술자리 논란의 쟁점이 술을 몇 잔 마셨냐로 옮겨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도내 시민단체들도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과 악의적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는 쪽으로 갈려 진영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용관 기자입니다. 친일파 발언을 문제 삼아 김영환 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던 도내 진보 시민단체들이 제천 산불 중 술자리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지사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부끄러운 술판 도지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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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와중에 술자리에 참석하고 노래를 부른 김 지사는 지사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도청의 해명도 오락가락한다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를 친일 도지사, 술판 도지사, 식물 도지사로까지 지칭하며 진정한 사과가 없을 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중단하고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어 대변인실이 아닌 얼굴을 드러내고 진실로 사죄하는 것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30분 뒤 열린 충북 자유민주 시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는 사실을 호도하는 악의적 선동 정치를 그만두라며 김 지사를 엄호했습니다. 도정 발목 잡기에 매달리는 선동 정치 중단하라! 김 지사가 충주 청년 간담회에 참석할 때는 주불이 잡히고 진화가 되는 중이었다며 200여 명이 생명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 달여간 진행된 친일 선동에 이어 또 하나의 도정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과 교감하기 위한 청년 간담회를 도지사를 위한 음주 강우 행사로 표명한 것은 야당이 청년의 아픔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동 정치에 빠져 김영환 도지사의 도정을 위한 노력에 발목 잡고 흠집내기에만 집중한다면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충청북도는 일부 언론과 20잔 술판을 주장한 박진희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박 의원은 추가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도정 불안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JB 최용광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꼬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따르면 경고나 사과 등 징계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미지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앞서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박지원 도의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시작하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개방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관람에 그쳤던 청남대 본관동은 첫 민간 투숙객도 맞이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남대 본관 1층에 자리한 손님방입니다. 총 5개로 이곳의 벽지와 집기류 등 모든 것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7일 청남대가 첫 민간인 투숙객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숙객은 총 10명, 문희면 수몰민과 독립운동 유족 등 시군 추천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각종 규제로 제한이 많았던 청남대가 개방 20년 만에 낮과 밤이 열린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에게 먼저 투숙 기회를 주다가 7월부터는 전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청남대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전 국민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내년까지 청남대 안에 교육문화원을 건립해 최대 22개인 본관 투숙 공간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665면의 주차 공간은 1,300여 개로 2배가량 늘리고 주차 예약제도 폐지해 주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영춘제와 재즈토닉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있는 성수기엔 월요일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청남대에 와서 그 모든 걸 체험하고 느끼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청남대가 충북으로 소유 관리권이 이관된 건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 4월 17일.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는 이제 진정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 제약이 오송 3국가선단에 투자를 결정한 첫 기업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셀트리온 제약은 김영환 지사와 서정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 제3국가선단에 첫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 바이오 의약품 부문 매출액 증가로 추가 생산 물량에 대비하기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오송 3국가산단은 현재 농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청주시가 거리 공연, 이른바 버스킹에 참여할 공연자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합니다. 자격은 대중, 전통, 클래식 등 모든 예술 분야로 다음 달 중 16개 팀을 선발해 성안길과 문희문화재단지, 소나무길 등에서 연말까지 공연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